김호중의 전 팬카페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에 대해 소속사가 입을 열었습니다. 소속사에 따르면 모든 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데요. 소속사는 이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. 다음은 김호중 소속사 입장 전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수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. 최근 김호중의 전 팬카페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는 전 여자친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모든 건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. 김호중은 5년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결코 어떠한 폭행 사실도 없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. 현재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하며 전 팬카페와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린 박모 씨에 대해 당사는 이미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앞서 보내드렸던 공식 입장을 통해 거듭 말씀드렸듯 당사는 근거 없는 사실로 루머를 생성하는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. 5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 당사자도 아닌 당사자의 아버지인 박모 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. 반응이 센 뉴스 CBC.